나비야, 나비야, 이리 오너라. 파리야, 파리야, 저리 가거라. 고래야, 고래야, 어디로 가니? 우리 아기 데리고 바다로 가지. 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지은 짧은 동시, 받침없는 동시를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동시는 나비, 파리, 고래라는 동시예요. 이 시는 여덟 문장으로 된 짧은 시이고 또 받침이 없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을 방금 뗀 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시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비, 파리, 고래. 나비야, 나비야, 이리 오너라. 파리야, 파리야, 저리 가거라. 고래야, 고래야, 어디로 가니? 우리 아기 데리고 바다로 가지. 아주 짧고 쉽지요? 집에서 한국어를 쓰는 아이들이라면 아마 듣는 순간 무슨 뜻인지 금방 알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영어를 쓰는 아이들이라면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나비는 버터플라이다, 파리는 플라이다, 고리는 웨일, 또 뭐, 이리 오너라, come here, 저리 가거라, Get out of here. 이런 정도 문장을 엄마랑 같이 얘기한 다음에 같이 읽으신다면 한세번 정도 읽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혼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엄마하고 큰 소리로 읽는 훈련을 하신다면은 우리 말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오너라. 파리야, 파리야, 저리 가거라. 고래야, 고래야, 어디로 가니? 우리 아기 데리고 바다로 가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오너라. 파리야, 파리야, 저리 가거라. 고래야, 고래야, 어디로 가니? 우리 아기 데리고 바다로 가지. 정말 짧고 쉽지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동시는 제가 지은 거고, 그 자료들은 밑에 설명 댓글란에 보시면은 제가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읽는 훈련은 같이 하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